수요 공급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이 있죠. 거기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이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고요. 양의 변화는 탄력적일수록 커져요. 우리가 지난번에 탄력성 배우셨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은 걸 얘기하죠. 예, 그러면 조건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무슨 상태 가정하냐면요. 똑같이 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무슨 곡선? 예,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때 수요하고 공급이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할 때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 변화가 더 클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앞에 조건에서 알려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가 뭐 한다고 그래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죠?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상승하는지는 뭐로 확인이 되냐면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수요가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할 때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수요가 뭐 한다고 그래요? 감소한다고 그러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대신에 탄력적이면 덜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탄력적이면 덜 상승하고.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양, 공급 양의 조절이 어려운 상품일 때. 그죠?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쉽게 못 늘리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축산물 쉽게 못 늘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공급이 뭐 할 때?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그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런 거죠.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 거죠. 감소했을 때 요 수요 곡선이 여기 하나 더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D가 있고 D1이 있죠. 예. 어느 게 비탄력적이에요? 얘가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D1은 탄력적이죠. D가 기울기가 급하니까 얘가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죠? 탄력적일 때는 여기까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크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얘가 비탄력적이면. 그렇죠.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덜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그렇죠. 더 크게 하락하는 거죠.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은 뭐 요 정도라도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예. 이때 수요가 뭐 하면? 증가하면. 그죠? 이때 균형 가격 있죠? 예.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얘가 100일 때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요? 수요가 있죠. 여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뭐가 증가한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양은요? 그대로예요. 즉
이 얘기예요. 완전 비탄력적 있죠? 네?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게 불변이에요. 양이. 가격은 변할 수 있다 없다.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불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양이. 이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 기울기가 이 수량 축에서 뻗어 올라가잖아요. 이게 양이 불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대신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평이에요. 그죠? 이 공급 곡선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뭐가 존재할 때 수요가. 이때 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양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불변해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해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양은 변할 수 있어도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면. 자, 완전 탄력적일 때 기울기가 수평선이죠. 얘가 어느 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가격 축에서.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고요? 양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준 거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질문을 준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게 수요가 아니라 공급인 거예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게 돼.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수요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출제자가 이것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배운 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불변이라고 배웠는데 수요하고 수요가 동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또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맥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뭐가? 수요가 증가. 그 케이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이의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막 이게 잘못 표현된 거라고. 그럼 받아주겠냐고요? 안 받아주죠. 넘어간 거죠, 또.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비탄력적일 때가 뭐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큰 거예요. 비탄력적, 가격 변화가. 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비탄력적 배웠죠? 비탄력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탄력적일 때가 양의 변화가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고 양의 변화는 탄력적일 때가 큰 거예요. 양의 변화는.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라는 거. 비탄력적일 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데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얘들이 알려준다고요. 이걸 조건을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걸 탁 보는 순간에 가격이 상승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겠구나. 얘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하락하겠구나. 네. 그런 요령으로만 인지를 하시고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가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가격이. 그러면 나중에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뭐 증가 감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면 뭐를 보면 돼? 양부터 보는 거예요. 양이 불변해야 되는데 양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면 걔는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인데 가격이 변했다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으로 하면 뭐가 불변해야 돼요? 양이 불변해야 되는데 양이 변했다 하면 걔는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의 문제는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게
주어져요. 자, 그 11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14페이지에 가면은 문제 4번 있죠. 예? 예, 문제 4번에 가면, 자, 2번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때, 공급이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옆에 문제 9번에 가보세요. 문제 9번에 가시면 3번 지문 있죠. 자, 똑같은 거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명시했잖아요. 기출에서 그걸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문제 10번 가보세요. 자, 10번에 가보시게 되면 자,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번 지문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완전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수평이잖아요. 근데 얘는 가격 측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 뭐가 불변인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불변인데 거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늘어나겠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거기 4번 지문을 봤더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해놨죠.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거는 비탄력적일 때. 그 탄력적이라고 쓰니까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고요. 이 정도로. 그게 틀리기도 힘들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거 희한하죠? 그 시험장에 가면 그거를 또 착각하거나 이래갖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문제 14번 가보시면요. 14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근데 가격이 상승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4번을 갔더니 자, 공급이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근데 양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그 포인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포인트를 먼저 보고 거기에 변화가 있으면 걔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몇 분 안에 1분 안에 답을 빨리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이제 훈련이 되면 돼요. 지금은 이론으로 배우신 거고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오지선다로 구성해서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럼 감각적으로 찍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는 패턴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거기 13번 문제가 보시면 13번에 5번 지문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편인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표현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은 아 얘네가 어려운 애들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보시냐면 이제 89페이지에 가시면요. 수요와 공급에 뭐가 있어요?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요 탄력성에 대한 예, 개념에 대한 요것도 별표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해보시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날 거예요. 이따 오후 수업도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여기서 개요만 설명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죠? 예. 갑자기 표정이 우울한 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틀림없이 또 뭐 더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정부가 담배 소비를 뭐 하기 위해서, 예, 감소하게 해서 쓸수 있는 정책이 뭐 있었어요? 담배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인상하는 방법을 쓸수 있죠. 그럼 얘가 인상이 되면 담배 소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혜 법칙 배웠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로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이 돼야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알수 있고 정책의 보완적인 부분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태를 조사했더니 성인 있죠? 성인은 약한4% 정도가 담배 소비가 줄었대요. 근데 요즘은 왜 10대 흡연도 문제가 많이 되죠? 10대는 한 12%가 줄었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제 논리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의 가격을 만약에 10% 인상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10%를 인상했을 때 성인들은 몇 프로가 줄은 거예요? 4%. 그러면 담배 가격 인상이 소비에 큰 영향을 못 줬다고 할수 있어요. 10분의 4니까 한0.4 정도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10대는 12%잖아요. 가격보다는 소비하는 양의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10이니까 1.2만큼의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일단 주류가 성인들의 소비가 크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는 담배 가격 인상이 폭을 어떻게 돼요?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소비가 급격히 줄었으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과연 소비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이렇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게 탄력성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뭐로 나눠서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 종속 변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 종속 변수는 어? 지금 계속 반대로 얘기하신 건데 종속 변수가 요 수혜량이고요. 그죠? 여기 독립변수가 가격. 그래서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한 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해서? 그렇죠? 소득이. 그럼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 측정한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거 XJ 가격 변화에 대한 X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표시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줄수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아파트 수혜량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단독주택 가격이 변해서도 아파트 수혜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재 있죠. 관련재의 가격 변화에 따른 해당 재화의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종류가. 공급은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요 구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거 세 가지를 묶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근데 그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암산 수준에서 나온 거예요. 암산에서. 그냥 계산기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요령만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분수식에서는 변수가 세 개예요. 세개 중에 두 개의 변수 값은 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의 변수 값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분자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분모하고 분자가 있으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요. 분자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에다 이 몫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곱하기의 역수가 뭐예요? 나누기잖아요. 이거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또 하기로 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고 예, 시장론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지금 경제 이렇게 했을 때요.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해봤잖아요. 예, 그거 요인이 뭐가 되는지 그거 정확하게. 그다음에 관련재의 가격 변화 있죠. 대체재 보완재. 공급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있죠. 뭐 그런 요건종을 알아주고 균형의 이동 배우셨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시험상에서 자주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 경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경제는 한 4개, 5개의 그 패턴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틀리라는 거예요. 난이도 조정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어쨌든 1번부터 40번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 중간에 계산 어려운 게 따라서 거기 문제 하나에 집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2.5점이고 쉬운 문제도 2.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답을 맞출 수 있는 애들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간평이라고 다 어려운 거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40번까지 가서 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요. 민법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41번부터 또 몇 번까지 예, 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론에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마지막에 시간 여력이 있으면 계산 문제 중에서 내가 좀 풀만한 애가 있으면 걔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완벽하게 풀고 넘어가면요.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 민법을 못 풀어요. 민법이라는 게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1차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죠? 그게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어보시죠. 1차를 보시면 민법 푸는 속도하고 개론 푸는 속도가 틀려요. 개론이 훨씬 빨라요. 민법이 느리고. 그런데 얘를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여기 뒤에 거 못 풀어요. 그죠? 한 70번 이후는 손도 못 대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풀었을 때 60점을 맞는 건데 풀지도 않으면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문제 못 풀어서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시간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걸 이제 요령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요령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도 시험장 들어가면 본인 고집대로 풀어요. 그냥 귀에 들어오지다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계산 해볼만한데 막 갖고 근데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 인간이 가르칠 때는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 안 되는 거 자꾸 복습해 보시고 그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